캐리씨. 우와. 아, 시원하다. 아니, 정선 씨,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알고. 안 그래도 나른한 오후가 되니까 커피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죠. 밥은 안 먹어도 이 커피를 마시는 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일상이잖아요. 예진 씨는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럼요. 저도 이 구수한 향도 좋고 또 잠도 깰 수 있어서 하루에 한 서너 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이 265억 잔.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512잔. 하루에 1.5잔 꼴을 마신다는 얘기더라고요. 뭐 지난해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7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아유, 저도 이 커피에 중독이 됐나?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무조건 마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인생 커피를 만났어요. 바로 이 커피인데요. 최고의 향과 맛을 자랑하는 이 커피를 만든 분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커피가 그냥 평범한 커피가 아니군요. 네, 요즘에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커피로 도전장을 내민 탈북민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에는 아주 특별한 커피숍이 있답니다. 우리 신화전으로 커피 마시러 가자. 사장님, 커피 맛있게 내려주세요. 와, 커피 향 죽인다. 진한 커피 향을 따라 도착한 것은 커피 하나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 커피숍. 시와 그림이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시화전인데요. 이곳의 사장님이자 맛으로 승부하는 커피 전문가 조명희 씨를 만났습니다. 커피숍 앞에 축하 화분들이 있네요. 축하해 조사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야, 열심히 하고. 화분도 고마워요 언니. 잘 키고 감사해요. 대박 나시고 축하해요. 앞으로 이제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늘 처음 졸업만 그럴게요. 항상 기억할게요. 처음 졸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돼 커피숍이 이사를 하자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잘할게요. 이 집 커피를 마시고 가다가 며칠 있다 다른 데서 또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게 마치 중독된 것 같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8년째 단골이야 이제 오픈 때부터. 그래가지고 다른 집 가면 커피를 못 마셔. 진짜 맛있어요 지금. 와,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하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맛보고 싶어지고요. 그렇죠. 사실 대형 커피 전문점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위치도 본화가가 아닌 주택가예요. 그런데도 손님이 많은 건 명희 씨가 직접 만드는 이 커피 맛 때문이라는데요. 그 맛이 궁금해서 저도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커피 한 잔 마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커피 향이 정말 진한데요? 구수하면서 되게 진한 맛이 나는데 근데 왜 쓰지 않죠? 네, 첫 맛은 좀 진하나 뒷맛으로 갔을 때 식었을 때도 쓰지 않게 구수한 게 매력이거든요. 우리 북한에서 커피 못 먹어봤잖아요. 사장님 좀 드셔보셨어요? 커피 커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마셨을 때는 아, 쓴 걸 왜 마시지? 자꾸 마시다 보니까 이게 구수해지는 거예요. 커피가 대중화가 되기 전에는 제가 찻집을 운영하고 싶더라고요. TV에서 봤을 때 언니들 사장님, 그렇죠? 창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넣고 책 읽고 얼마나 멋있어 보였어요. 요즘은 커피 전문점이 유행이니까 저도 이제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게 되고 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단순한 커피숍 운영이 아니라 커피를 직접 만들고 싶었던 명희 씨는 커피 전문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학원을 다녔는데 얘가 제품, 만델링, 이름을 말해주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비슷비슷해요. 저도. 기자님이랑 똑같이. 그런데 내가 정말 이것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
생각하니까 그거를 공부하고 자꾸 마시게 되니까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오버히트도 하고 유경련 일어나고 커피 카페인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했던 날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 노력 덕분에 지난 8년 동안 최고의 커피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와, 시원한 팥빙수도 파시는군요. 네, 커피는 기본이고요. 빵이나 팥빙수 같은 후식도 맛있기로 소문이 났답니다. 어머, 성당에 신부님들까지 찾아오셨네요. 네, 오랜 단골들이시래요. 여기 와서 다 알게 되는 분들이고 지금 오시는 분들 다 저희 집 단골이라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원동력이라고 할까? 내가 허술하지 않았다는 거? 네. 오늘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커피숍. 새로운 매장으로 이사한 걸 기념하며 명희 씨가 떡을 준비했답니다. 떡도 돌리고 처음에는 오픈할 때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 떡을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근데 두 번째가 되니까 안 돌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단골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세요? 이번에 제가 이전한다고 문자를 날리는데 한 4,500명 정도? 그 4,500명도 일행 중에 한 명이 오면 서로 올리진 않잖아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두잖아요. 그렇게 온 게 지금 4,500명 정도. 그래서 와, 고객 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 동네에서 8년을 있다 보니 이웃도 다 고객이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네, 더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럴게요. 나중에 올게요. 고마워, 언니. 빙수 맛있었어? 안 달고 맛있더라고. 갖고 와요. 네. 언니. 명희 씨를 모르는 분이 없네요. 이쯤 되면 동네 터줏대감이신데요. 잘하니까 잘 되지. 요즘에는 본인이 잘못하고 잘 되는 가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니까 잘 되겠지. 그러니까 시정이 빨라. 뭐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캐치해서 빨리 하는 거야. 힘을 실어줘서 고마워요, 언니. 앞으로도 알겠어. 오래오래 알겠어. 친하게 잘 지내요. 알았어. 에이. 아무튼 고생했다, 오픈하느라고. 그럼. 별거 아니야, 언니. 너 수고해. 커피숍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 이제는 동네 분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명희 씨. 그러다가 한 5년 지나고 성격을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5년 동안은 손님들하고 우리가 좀 억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손님들하고 참 이야기도 좀 잘 못했고 그랬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내가 다가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손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자신감이 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님들 반응이 좋으니까 또 더 신나서 하게 되잖아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커피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명희 씨의 하루는 오늘도 그윽한 커피 향으로 물들어갑니다. 현재 남한의 커피숍 개수가 10만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골목 구석구석까지 있는 편의점보다 두 배나 많다는 건데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 8년 동안 그것도 이 탈북민이 잘 버티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명희 씨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북한에서는 커피가 이렇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는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명희 씨도 한국에 와서야 이 커피를 처음 맛볼 수 있었는데요. 북한에서는 뭐 커피가 고위급 간부들이나 중간계급들이 즐기는 음료잖아요. 뭐 커피숍도 평양에만 있고요. 일반 주민들은 맛보기 힘든 아주 그야말로 부의 상징이죠. 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커피의 존재도 몰랐던 조명희 씨가 어떻게 이 원두커피 전문가가 되고 또 이 커피숍까지 운영하게 됐는지 화면 보면서 내내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커피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남한에서도 창업하면 이 커피숍 창업이 1순위잖아요.
조명희 씨도 커피숍을 하고 싶다는 꿈을 내내 품고 있다가 탈북민을 위한 창업 지원금을 통해서 이 커피숍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시작은 사실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8년을 유지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또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남다른 성공의 비법, 비결 이런 게 있었을까요? 커피숍이니까 당연히 커피 맛으로 승부를 봐야 하잖아요. 최상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하루에 세 군데씩 커피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이론과 실기를 배웠고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실력 덕분에 단골들이 많았나 봐요. 저는 이 고객 명단이 4,500명이나 된다는 소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번에 새롭게 장소를 옮기기는 했지만요. 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연중 무휴, 하루도 쉬지 않고 커피숍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만드는 커피 맛에 사람들이 반할 수밖에요. 커피숍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 같아 보이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손님과 또 격의 없이 대화 나누는 조명희 씨를 보니까 말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연이 좀 있는데요. 탈북민이 만드는 커피라는 선입견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투리와 억양은 좀 자제를 하고 서울 말씨를 좀 흉내를 내다 보니까 새로운 조명희 씨만의 말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랬군요. 탈북민이 아니라 커피 전문가로 당당하게 그 맛과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조명희 씨. 신선한 원두가 커피의 생명인 것처럼 명희 씨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발품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함께 가보시죠. 평일 오후 한가해진 틈을 타 명희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오늘 가고 싶은 집이 와서 네, 제가 그 집을 가보려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꼭 그 집을 가봐야죠. 아마 여기쯤 어디일 텐데. 아, 건물 다 먹는데? 그러죠? 여기랑 똑같은 것 같죠? 어딜 가나 했더니 또 커피숍이군요. 네, 요즘 뜨고 있는 곳이랍니다. 네, 이건 아이스 카페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모네이드.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종류별로 맛을 다 보시는군요. 단맛이 나네, 확실히. 뭐 설탕 넣은 거 아니죠? 아니죠. 커피로서도 이런 단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떼가 정말 맛있네요. 장식도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유행하는 음료는 다 시음을 하고 마시며 포장까지도 꼼꼼히 살피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발품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죠. 커피라는 게 어떤 게 유행인지, 요즘 어떤 맛들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맛집이라든가 이름난 커피숍은 한 번씩 가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기도 하거든요. 하긴 남한에서 창업 1순위 업종이 커피숍이잖아요. 나날이 커피숍은 늘고 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니까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커피숍으로 돌아온 명희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로스팅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커피 생두를 잘 볶아야 커피의 맛과 향이 좋아진다는군요. 로스팅 포인트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순간 타이밍을 잘못하면 콩은 맛이 완전 달라지는 거라서 로스팅 자체는 되게 예민한 거거든요. 커피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만 로스팅 작업이 가능하다던데 역시 전문가답네요. 명희 씨는 신선한 원두로 자신이 직접 로스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야 최상의 맛과 풍미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방금 로스팅한 커피를 가지고 명희 씨가 신기한 걸 보여주겠답니다. 커피뿐만이 아니라 우유도 필요한가 봐요? 네, 우유 거품으로 커피 위에 그림을 그리는 라떼 아트라는 건데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4단짜리 하트 모양이 그려지더라고요.
이쁘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하트요. 사장님은 이 아트 사단 하트 만드는데 한 몇 개월 정도 걸렸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3개월이나 걸려요? 그럼요. 선이 감각으로 하는 거라서 내가 보고 있어서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서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대체적으로 한 몇 잔 정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이 아트를 가려면은 최소한 한 100잔 정도 연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잔이나? 네, 그럼요. 야, 그야말로 명희 씨의 노력이 만든 작품이네요. 진짜 부드럽다. 너무 부드러운데요. 아, 그래요? 네. 카페에 와서는 제가 분위기 때문에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쁘면 좋으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아니, 명희 씨 옆에 있는 이 든든한 분은 누구신가요? 키가 커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저도 지금 요즘 얼려다 쳐다보고 있어요. 올해 16살이 된 명희 씨의 아들인데요. 한동안 커피숍 이사 때문에 바빠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도시락까지 싸서 아들과 공무원 데이트를 나왔답니다. 안타깝긴 해요. 약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잠자는 것도 들어가면서 저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도 하나? 아이고, 엄마를 걱정해주는 참 의젓한 아들이네요. 저기 보니까 우리 이사갈 아파트도 보인다. 우리 작년에 왔을 때는 어땠지? 뼈대도 안 젖지 않아. 그지. 공터만 있어. 공터만 있는데도 우리가 와서 보고 좋아했잖아. 근데 1년 사이에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 너무 좋아. 너네랑 새 집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저기가 명희 씨는 새 보금자리와 함께 또 한 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맨손으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아파트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요.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도 내 집 하나 가지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이 힘든 거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겁내지 말고 벗어나는데 한 발 조금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꿈꾸는 커피숍을 창업하고 꾸려가는 것만도 참 부러운 일인데 조명희 씨는 내 집 마련의 꿈까지 이루셨어요? 네, 명희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올해로 16년 차인데요. 그동안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한 덕에 내년이면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와, 축하드릴 일이네요. 명희 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함께 이룬 그런 결실이겠죠? 네, 특히나 이 중학생인 두 남매는 엄마의 손길이 한창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래도 당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네, 가장 든든한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서 조명희 씨가 그려가게 될 커피 인생, 그 미래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으로 2호점, 3호점 매장을 더 늘려서 자신의 커피를 널리 알리고요. 또 이 시화존이라는 커피숍 이름처럼 시와 그림,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소통과 나눔, 위로와 휴식이 되는 그런 훈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From My Life,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